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은 어딘지 정말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 재개발 1구역입니다. 전용 면적은 49제곱미터인 신림 재개발 1구역의 부동산 예상 매매 가격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관악구 신림 재개발 지역으로 와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신림 뉴타운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강남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2호선 라인에 있고요. 강남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으로 서림역에서 초역세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관악산, 삼성산, 신림천 등 자연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 4,000세대의 대단지로 조합원 수가 1,400명으로 사업성이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네, 강남 접근성이 좀 뛰어난 지역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신림 구역별 사업 현황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1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4,000세대로 조합원 수가 1,483세대입니다. 진행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 예정인데요. 70%의 동의율을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에 아주 기대가 큰 지역입니다. 2구역 같은 경우 세대수가 1,487세대, 조합원 수가 1,157세대로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이고요. 3구역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570세대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속도가 가장 빠른 구역입니다. 네, 사업 현황 살펴봤습니다. 자, 호재 소식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신림선을 소개해드릴게요. 여의도에서 신림동까지 40분 정도 소요됐다가 16분 정도로 단축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거장이 11곳 정거장인데 2022년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서울대 입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서부경전철이 2020년도에 완공돼서 2021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신림 뉴타운 하면은 지금 현재 지하철역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그걸 가지고 좀 투자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원래 신림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교통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또 2호선 황금라인이 근처에 있고 신림선이나 서부경전철이 이제 개통이 된다면 여의도로 한 10분 정도, 강남까지 10분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좀 더 편하게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전철이 연결되면 보다 이제 다른 지하철 기존 노선들의 환승이 쉬워지는 것도 있고요. 사실 여기는 뭐 대중교통도 대중교통이지만 이만한 가격대에서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관악구 자체로 봤을 때 꼭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뭐 차량을 통해서도 이 방방 곳곳 이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철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도 확인을 봤고요. 또 다른 교통 호재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봉천터널이 있는데요. 지금 출퇴근 시간이 되면 남부순환로는 아예 그 주차장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남부순환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난곡사거리에서 관악 JCT 연결이 돼서 2020년도에는 개통 예정입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금천에서 강남까지 1시간에서 30분 정도 단축 예정이고요. 2022년도에는 완공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양재IC에서 수서IC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신림동 하면 서울대학교가 생각이 나는데 자,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그리고 학교는 어떤가요? 네, 신림하면 순대촌이나 뭐 대학교로서는 서울대가 이제 기억이 많이 되실 텐데요. 신림 재개발 앞뒤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근처에 있고요. 누구나 꿈꿔봤을 서울대학교 학원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교육 환경도 아주 빠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또 한 가지로 자연 환경이 있는데요. 관악산, 삼성산, 앞으로 도림천까지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팀장님은요? 네, 그 요즘에 그 미세먼지 진짜 난리죠. 그 자연 경관에 대한,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는데요.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뒤에는 산, 앞에는 뭐 물이 있다고 배사님 수영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좀 이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볼 수 있는 풍수 지리로서 최고의 입지로 명당 중에 명당, 배사님 수영인데요. 이제 배사님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나 주택으로 흔히 볼 수 없는 곳이고요. 특히나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하천이었다가 이제 덮어졌다가 다시 재개발이 되면서 복귀되면
이제 중심적으로 단지 내에 하천이 흐르게 될 예정입니다. 하천이 흐르게 되면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수경이나 조경을 넣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자연적으로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배산 임수형의 명당이라는 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신 신림 재개발 1구역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49제곱미터의 건물 면적이고요. 매매가가 1억 9,500만 원, 전세 1,000만 원을 껴서 초기 투자금 1억 8,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뚜껑 물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빌라 물건이고요. 대지 지분 38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로 매매가 3억 9천만 원,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초기 투자금이 2억 6,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0205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해보시면서 여러분들과의 많은 물건 소개해드렸죠. 마지막으로 또 어떠셨는지 오늘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 소장님부터 할까요? 뭐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어디를 투자하냐라는 얘기들 정말 많을 겁니다. 뭐 돈이 많으면 사실 진짜 핵심 지역들 가도 되는데 오늘 얘기한 물건 중에서 정말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신림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액대가 이 2억 원이라는 게 정말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하려 했을 때 지금 서울 외곽 지역이 아니라 진짜 아예 경기도권으로 넘어가야 되는 금액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여기 아직 신림이 조합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일 것도 있고 근데 지금 70%에서 현재 주목하면 정말 좋은 지역이 신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